우리 뇌의 색상 보정 능력. 일본 에스메이칸 대학의 심리학 교수 키타오카 아키요시가 만든 회색과 녹색만으로 만든 이미지. 그리고 이 이미지에도 빨간색은 없음. 확대해 보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실제론 검은색. 알고 보면 무서운 사진. 테이블 아님. 나라에 이런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 근데 내가 낸 게 아니라 남이 내게 함. 나 어제는 카리나 닮았었는데 5분 전에는 장원영 닮음. 이런 얼굴은 뭐야? 허상. 허상? 허윤진상이라는 거야? 겠냐? 뇌손상. 안녕하세요. 중고나 알아보고 연락드려요. 노트북 판매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 관심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한테요? 아니요, 노트북이요. 사이비는 영단어라고요. 엥? 갑자기 웬 사이비? 시대극에 영어가 나오니까 괜히 웃기네요. 못 본 척할 테니 빨리 수정하시길. 사이비는 한자어로 공자가 한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못 본 척할 테니 빨리 지우세요. 글쎄요, 사이비가 한자어라는 건 님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한자어라고 해도 영어로 헷갈릴 수 있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남자는 야한 생각밖에 안 한다고 여기는 레이디들. 남자는 수업 중에 갑자기 괴한이 쳐들어왔을 때 쓰러뜨리는 법과 지난 시에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을 망상 속에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합니다. 물론 망상이므로 매번 성공하는 건 더. 님들, 이 새 이름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봤는데 참새처럼 뚠뚠했는데 갑자기 고무고무 쓰던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해오라기. 누가 봐도 해오라기네. 나 여포거든. 우리 딸 이름 어때? 딸 이름 고민고민 하다가 나름 내 기준으로 이쁘다고 생각해서 여름,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이라고 지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딸랑구가 커서 이름 바꿔달라고 하면 속상할 것 같다. 여씨가 있네. 신기하다. 무슨 여씨? 의령 여씨. 닉네임 뭐냐? 당신은 태어난 사람. 한방에 보는 MBTI. I, 집에 처박혀 있는 E, 밖에 싸돌아다니는 S, 그냥 그런갑다 하는 N, 쓸데없는 생각 많은 F, 문과 감성 T, 입과 감성 P, 게으른 놈 J, 계획적인 놈. 꽃 선물하려는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선물하려는 꽃다발인데 꽃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꽃 하나하나 꽃말 찾아보고 설명해주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별자리 연애운이나 오로가쌤. 어머니 드릴 선물입니다. 분홍색 장미, 행복한 사랑, 사랑의 맹세, 노란색 라넌 플러스, 매력. 감사합니다. 개웃기네. 저 친구 화들짝 놀란 거 봐라. 바다의 금괴라 불리우는 걸 낚은 어부. 어획 중에 약 85만 유로 상당의 12.5kg 금괴를 낚음. 무어노문학과 새내기, 할아버지 집 갔다가 쫓겨났다. 수능 끝나고 오랜만에 간 할아버지 집인데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대학은 어디 붙었냐고 묻길래 경대 붙었다고 하니까 좋은 곳 같네 고생했다 하시면서 진학하는 학과는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무어노문학과라고 러시아어 배운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갑자기 극대 노하시면서 이 지금 소련말 배운다는 기가 이러시면서 지팡이로 두드려 맞고 쫓겨났다. 하 진짜 어떡하냐. 용돈도 못 받았다. 초딩 입만 난감해지는 밥상. 에레슨 이꼬동재련 면접에서 너무 긴장했는지 에레슨이 똥꼬재련이라고 말해서 나도 중간에 말고 있고 어떤 이모는 사명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주 불쾌합니다 라고 바로 피드백 오고 권탈. 에휴. 에레슨 이꼬동재련. 에레슨이 똥꼬재련. 나 박물관 가고 리포트 쓰는 게 출결 대체 과제인데 콩나물 박물관 간 거 썼거든. 이렇게 왔어. 콩나물과 예술의 연관성을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 학생이 든든하게 콩나물 국밥을 먹은 건 좋았겠지만 박물관이라고 이름 붙으면 다 박물관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이 음식점 거르는 기준. 올 때마다 사람이 적네. 조용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
반찬 수가 좀 적네. 적으면 그냥 적은 만큼 더 받아 먹지 뭐. 나는 해장국 시켰는데 선짓국 주네. 해장국 다시 나오기까지 한참 걸리는 것도 아니니 그냥 기다렸다 다시 받지 뭐. 오호호, 총각 요즘 자주 오네. 어후, 여기 안 와야겠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빠 올해 디짐. 오타치곤 말이 심하네. 내향인 분양을 기다리는 외향인들. 내향인들을 간택하기 대 외향인들에게 간택당하기. 왜 저러냐고. 외향인들끼리 놀면 안 되는 거야. 사람 많으면 더 재밌어서. 진짜 개무서운 말. 정말 재밌다고? 사무라이들은 항상 4명까지만 다닌다고 함. 5명이 되면 오므라이스가 되기 때문이래. 친구의 임신한 아내를 내 와이프로 만든 썰. 6년 전인가 그쯤 이야기임. 나랑 동갑이던 입사 동기 친구놈이 먼저 결혼하고 친구 와이프는 임신하고 매일 집으로 칼퇴근하게 되어버림. 그전에는 나랑 퇴근하면서 술도 자주 하고 신나게 마시고 놀았는데 갑자기 그리 되어버리니 난 친구가 없어서 쓸쓸했음.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동안 와이프한테 잘했는지 술 마시고 와도 된다는 휴가권을 얻게 됨.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하는 휴가권이라 번화가로 못 가고 회사 근처에서 마셔야 했지만 그 친구는 겁나 행복해했음. 그렇게 약속의 시간이 왔고 닭갈비집에서 우리는 신나게 마셨음. 아니 그런데 오래간만에 해방된 술자리라서 그런가 친구놈이 엄청나게 달리는 게 아니었음. 완전 신나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딱 봐도 조금 있으면 술 마시고 뻗어서 집에 갈 것 같았음. 그렇게 마시고 10시는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든 10시까지 채워야 한다고 켜 오므러진 목소리로 난리를 치길래 2차도 가서 맥주도 마셨음. 그랬더니 애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에 못 갈 것 같아 부축해서 집까지 바래다 주었음. 그 친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엘베에서 어떻게 해야 친구 와이프한테 덜 미안할까 뭐라고 할까 고민했었던 것 같음. 그리고 막상 집에 도착해서 친구를 인계하는데 친구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남편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음. 순대는? 이거 한마디였음. 그 순간 저 새끼는 이제 집 밖에 나가는 게 불가능하니 큰일 났다 늘 느끼고 어휴 재수씨 저 때문에 취했으니 제가 사와야죠 하고 나왔음. 아니 근데 오래간만에 술이라고 지 혼자 신나서 지가 겁나게 달려놓고 내가 무슨 죄냐 진짜. 그렇게 매번 지나가다가 봤던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감. 10시가 가까운 시간이라 문 닫으려고 들어갔을 때 영업 끝났어요 하며 분주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을 볼 수 있었음. 그대로 나가야 하나 하다가 나도 술 좀 마셨겠다 여기 아니면 순대집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 크게 한방시름.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퇴근했더니 순대가 먹고 싶다고 하네요. 그 순간 가게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설거지하던 아주머니도 테이블 닦던 아주머니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봄. 나한테 영업 끝났다고 이야기했던 아주머니는 으이구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술이나 마시고 퇴근하고 하시며 냉장고로 가서 순대를 꺼냄. 찜기다 설거지 해놨는지 다시 새로 꺼내 뿌리에 올리기 시작함. 한참을 그렇게 휴대폰만 보며 순대가 데워지기를 기다렸음. 그리고 순대를 주시는데 어차피 한 번 찐 거 다시 넣을 수도 없고 떨이라 생각하고 다 가져가요 하면서 순대 창자 하나 전체를 썰어서 봐줌. 겁나 많음. 아니 무슨 순대 1인분 시켰는데 이거면 두 명이서 배불러서 남길 것 같은 양이었음. 그렇게 총각이었던 나는 잊지도 않은 와이프와 뱃속에 아이 핑계로 겁나 많은 순대를 1시간 가까이 지난 시간 후에 친구 와이프 손에 들려줄 수 있었음. 친구 새끼는 이미 뻗어있었고 현재 나는 고향에서 경기도로 올라왔고 그 친구랑은 연락이나 가끔 하며 일 때문에 만났을 때 술이나 마시는데 이상하게도 나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그 친구는 술자리 프리패스임. 그날 나는 임신 관련 먹거리는 많은 여자분들의 치트키라는 걸 느꼈음.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자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